선생님은 내가 밤에 피는 장미라 그래요. 사주 자체가. 저 근데 그 이제 제가 뭐몇번 이제 가서 봐봤다고 했잖아요. 그 소리를 항상 그렇죠. 들었어요. 네. 이거는 왜냐면 항상 듣는 왜이 말이 나도 크게 나오냐면은 선생님이 신기가 그득그득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풀고 살거나 아니면 정말 무당처럼 부채방으로 들고 살거나 그래야 되는 분의 사주. 왜냐하면 선생님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은요, 과거를 조금 되짚어보면 본인은 무지 힘들었을 거야.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응? 좀 많이 공감 못 해주지 않아요? 힘들다 그러면. 힘들다고 잘안 하죠. 아는. 근데 또 남들이 힘들다고 선생님이 말을 해도 크게 공감을 못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 선생님도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굳이 말해봤자 나한테 좋은 소리도 안 들릴 거고, 이 사람한테 너가 뭐가 힘들어? 어차피 이 소리 들을 바에는 그냥 내가 함구하고 말자. 이게 깔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은 원래대로라면 연예인을 하거나, 화류계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우리처럼 무당의 사주. 너무 강해요, 이게. 근데 또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선생님네 서씨가 있어요. 할머니들을 봐야 돼요, 서씨. 근데 그거 제가 잘 이거는. 아, 서씨. 잘 몰라요. 외가 쪽으로 해서 서씨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 분이 신줄이 너무 세요. 그렇다 보니 내가 어쨌든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워왔잖아요. 이 외가 쪽의 기운으로 해서 선생님이 자꾸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선생님이 신의 기운이 너무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는 느껴져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차라리 내가 이거를 사업 문서로 풀거나 아니면은 부채방을 들고 뛰거나 그래야 되는 분의 사주.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게 어지러운, 난왜 이렇게 어지럽냐 선생님 저요? 저 보면은? 보면. 응. 빙 돌아요 사람이. 진짜요? 그만큼 가물이 센 거예요. 가물이 센게 신가물이 세다고, 뭐예요? 신기가 있다고.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내가 사람들 속에 있어도 공허함이 들 수가 있어요. 사람들 속에 있어도 내가 외로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독단으로 가야 되는 사람. 이해되세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선생님이 이거를 못 풀고 살면은 남 밑에서 일하기보다는 내 사업 문서로 풀어야 돼요.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저 지금 제 사업하고 있어요, 개인 사업. 무슨 사업? 뭐 나가면 안 같이. 돼요? 아니요, 그건 아, 아니에요. 저분이랑 같이? 저 비문신 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누구랑 같이? 같이 하는 건 아닌데, 그 따로 저는 하고 우리가 있어요. 같은 예, 맞아요. 직종이라는 어떤 일을. 거죠. 안 답답해요?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한가? 답답해 보여요? 그런가? 더 답답하진 않네. 크게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지. 더 크게 벌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 맞겠구나. 지금 버는 거에 만족을 하세요? 만족은 못하고 솔직히 뭐돈 버는 거에 만족하는 사람은 솔직히 없잖아요. 아니, 많아요. 아, 의외로 그래요? 많아요. 그래요? 네. 난 이만큼만 벌어서 이만큼만 쓰면 돼요. 이런 라이프의 사람들이 나도 없을 줄 알았거든? 아, 진짜요? 인간이 많아요. 근데 웃긴 게 나도 좀 그런 케이스고. 아, 진짜요? 아, 요만큼 잘 벌어서 버셔서 요만큼 그러는 거 쓰고. 아니, 난 내가 먹고 살 것만 벌면 되니까. 아니에요? 먹고 잘 사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나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진 않아요. 네. 근데 근데, 하는 게 그렇게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근데 계속해서 제 일은 하긴 했었어요. 계속해서. 근데 나는 지금 직종에 선생님한테 안 맞다 소리는 안 나와요. 근데 나는 더 크게 선생님이 키워야 된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은 내 밑에 사람도 둬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쪽 유야, 그럼 내가 크게 업장을 얻어서 이 사람들이랑 같이 선생님이 뭐 흔히 말해 샵앤샵 개념으로 가면서 이 사람들한테 뭐 자리세를 받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까지도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봐. 그러니까 어쨌든 간판은 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밑에를 꾸리라는 거잖아요. 나 그렇게 키워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 나는 소꿉놀이 같아요.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답답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 어떤 만약에 이 직업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직업이 저한테 더 맞는 직업일까요? 나는 선생님이 차라리 아까 말했다시피 화류계 쪽으로 안 빠졌을 거면은 난 선생님이 피 보는 간호사. 피 보는 간호사? 네, 뭐 수술방 간호사라든가 이런 것도 선생님한테 그나마 맞고요. 아니면 난 선생님이 차라리 그냥 내가 내 육신을 써가지고 할수 있는 단순 노동이나 단순 노동? 뭐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한다든가 차라리 그런 쪽으로 갔어도 나는 괜찮겠다 이 소리는 제가 만약에 뭔가 나와요. 가게를 이렇게 차렸을 때, 그런, 만약에 무슨 어떤 사업을 또 하잖아요. 그러면 했었을 때, 그런 제가 뭔가 육체적으로 노동을 할수 있는, 근데 지금도 사실 어찌됐든 보면 그쵸. 노동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좀 다른 건 그쵸. 아니면 난 선생님이 그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뭐라 그러지? 식당인데 고기를 다루는 식당. 그런 거 있어도 참 나는 괜찮았겠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선생님들 신출이 유공하다 보니까 내가 내 끼로 가야 돼요. 내가 내 쪼로 가야 돼요. 선생님 난말잘 들어요. 정말 잘안 듣는 것 들어주는 거 같아요. 말고. 잘안 들어요. 그쵸. 들어는 주는데, 내 고집으로 가야 돼. 맞아요. 잘안 들어요. 이것도 누가 하라 소리 한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냥 재밌겠다 이걸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뭐, 그쵸. 누가 저한테 하라고 한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제가 한 거였었고. 다른 직업을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언제까지 이 직업이 뭐 계속 영원히 할순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른 직업을 이제 생각도 해보고 했었을 때, 뭐 식당이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작은 그런 뭐 이자카야 뭐 이런 것도 좋고 그런 것도 생각은 그건 잘 맞네요. 해봤을 거예요. 아 그래요? 아까 우리 전 선생님 식당 하는데 나는 선생님이 육류를 다뤘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육류. 왜 그중에 근데 육류일까요? 피보잖아. 아 그래야지 내가 내 업을 닦지. 근데 제가 육류여도 제가 뭐 돼지를 잡거나 그러진 않는데 제가 어떻게 피를 봐요? 돼지는 못 잡아요. 선생님 돼지나 소 이런 거 하면 도축장에서 해와야 돼. 그러니까 근데 근데 어쨌든 어떻게 피를 내가 봐요? 만지잖아요. 아 고기를 만지니까 그럼 구워줘도 그것도 만진다는 거예요? 그죠? 고기를 이렇게 썰어도 내가 어쨌든 만지는 거니까. 쇠를 다루고 피를 보는 일이잖아요. 어쨌든 핏물은 나오잖아. 그치 그치 근데 또 이게 생선, 어패류랑 또 육류랑 또 나눠져요. 그렇겠죠? 네. 생선을 만지면서 진짜 잡으면서 사시는 분이랑 또 이렇게 육류 쪽을 가공을 하시면서 사시는 분이랑 또 사주가 달라요. 근데 선생님은 어패류보다는 육류가 더 육류한테. 잘 맞으시는 분. 그렇게 해서 뭐 이자카야 할 때에도 심심하면 선생님이 닭 갖고 꼬지 만들어, 돼지 갖고 꼬지 만들어. 그러면서 팔아. 닭이랑 뭐 이런 거는 괜찮다는 거죠. 그죠. 나는 선생님이 차라리 내가 부업을 하겠다, 뭐 새로운 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풀고 나가시는 게더 맞다고 봐요. 근데 선생님이 인생에서 38이라 그래요. 고비수는 한번 오겠다 그래요. 만사가 다 싫어질 거예요. 제가 그냥 선생님 노래하는 거 좋아해요? 노래하는 걸 그렇게 막 좋아한다고 하기보다 그리고 싫어하지도 않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엄청 막 좋아하거나 그러진 근데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잖아요. 않아요. 그럼 노래하면서 풀어. 그래서 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푸는 것 같아요. 뭐 음주가무를 하든 뭐를 하든 그러면서 좀 풀고 살아요. 괜히 그거 돈 몇만 원 아껴봤자 선생님한테 뭐 크게 부가 쌓이는 것도 아니니까 풀고 잘해야 돼. 왜냐면 선생님 같으신 분들은 화병도 잘 와. 왜냐면 고집이 세서 그런가요? 속에 있는 걸 터트릴 줄을 모르니까. 그 나름 터트린다고 터트리는데 시원하지가 않아. 선생님 같은 분들이 아리송한 사람이에요. 왜냐? 내 속내를 다 비추지도 못하고, 비추는 법도 모르고, 내 속에 있는 걸다 털어내고 살면은 그나마 좀 가벼울 텐데, 그래도 내 얼굴이 있기 때문에 다 털어내지도 못해. 되게 힘들게 사는 사람. 언제 좋아질까요? 근데 아까 그랬죠. 38 한번 고비는 온다고요. 그 고비는 고비가 끝나야 언제? 돼. 그럼 38까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나쁘지도 않아요. 따지고 보면 여지껏 선생님 굶은 적은 없어.
근데 넘치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올해 갑진년 들어오면서 선생님이 크게 꽃피울 일은 한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한테도 아까 선생님 지금 하는 게 답답할 텐데 더 키워야 되는데 계속했던 게 그만. 근데 그거를 다른 문서 잡아서 선생님이 식당 창업을 해도 괜찮죠. 근데 제가 지금 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뭐 다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제 사업장에 완전 크게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다는 더 넓혀야 된다는 아니면 아예 그냥 내 거를 확 키우던가. 남 거는 조금 선생님이 뒤로 밀는 한이 있어도. 왜냐면 솔직히 그래봤자 선생님 남 좋은 걸밖에 안 시키고 제가요? 돈을 같이 나눠도? 아, 그렇구나. 왜냐면 선생님, 만약에 뭐 공동으로 내가 사업을 했어. 근데 내가 올리는 매출은 1000이야. 이 사람이 올리는 매출은 500이야. 그럼 선생님이 1000을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500에서 750씩 나눌 거 아니야. 그게 이득이야? 나는 선생님이 되게 청렴결백한 사람이다. 난이 말이 나와요. 청렴 결백. 청렴결백하다고요. 사기를 못 쳐. 그리고 그 일을 하시면서 선생님이 손님들한테 최대한 매너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게 매력이어서 사람들이 끄는 거거든요. 선생님 같으신 분들은 광고 홍보를 하기보다도 입소문을 타야 되는 사람이 사주.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들이 깔끔하게 잘 받고 마음에 들기 때문에 타인한테도 소개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값어치를 높여놓고 내 값어치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누군가가 나눈다? 난 그건 좀 아깝다는 말이죠. 선생님이 약간 근데 똘끼가 있어서 제가요? 그래. 네. 왜요? 완벽도가 너무 높아. 아, 그건 좀 있어요. 좀 예민해요. 웃겨. 왜요? 너무 웃겨. 몰라, 이게 난점 찍는 게 보이는데, 네. 요 점이 요만큼이라도 틀리거나 요만큼이라도 뭔가 삐뚤어지면 선생님 되게 스트레스 받아. 막 스트레스 받아요. 심장이 아파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막뭐 수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도 그러면은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정을 찍고 뭘 해도 그렇게 꼭내 마음에 찍게끔 만들려고 하는 근데 그만큼 내 기준점도 높아요.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이 속이 썩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를 낮추지는 못해요. 왜? 그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자리가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타인을 대할 때에는 그 마음을 좀 내려놓으세요. 나한테는 매서워도 되지만 이 사람이 나일 수는 없잖아. 그러면 그냥 누군가를 대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제자를 양성하거나 뭐 하거나 좀 기준을 좀 살짝 낮추라는 그럴 때. 네. 왜냐면 이 기준까지도 너무 높은데 낮춘다고 해서 또 낮은 기준은 아니거든. 10이나 9나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9까지라도 좀 가야 10을 갈수 있잖아요. 좀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 조율을 하시면 선생님도 더 괜찮아지실 수 있겠다. 그럼 그냥 지금 뭐 일을 키우는 거지 뭐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지내는 그냥 평범한 거죠. 근데 문서적으로는 조금 확장을 하세요. 식당을 하고 싶다, 그럼 육류 쪽으로. 근데 그게 약간 한끗 차이라서 그 화력이나 뭐 이런 게 계속 따라다니는 건가요? 그죠. 그래서 난 선생님이 나중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믿음이 생겼을 때 어디가 됐든 가셔서 이 신명을 좀 자정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하세요. 난 그게 맞다고 봐. 그래야 선생님이 조금 더 편안해지실 수는 있어요.